부정출혈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데요. 기능성 출혈과 기질성 출혈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능성 부정출혈은 질병이 아닌 주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는 출혈로 원인은 다양하지만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거나 뇌하 수치에 영향을 주는 피로 누적, 수면 부족, 스트레스, 과도한 다이어트, 갑상선 이상, 당뇨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기질적 부정출혈은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경부염 등 자궁종양이나 염증이 원인이 되며 20, 30대에는 자궁경부암, 40, 50대에는 갱년기에 자궁 체암에 의한 부정출혈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